오늘 이슈는 직장 내 괴롭힘, 독성 해파리, 윈도우 게임 종료입니다. 퇴근했는데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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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가 단체 톡방에 하소연하면서 답장을 독촉한다! 이거 이제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이죠.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중요한 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은 상사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도 해당된다는 거죠.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의 수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괴롭힘의 예시를 제시했는데요. 사적 심부름 NO!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도 NO! 이외에도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등 16개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물론이고요. 웃어서 냄새나는 것 같아 라는 모욕감을 주는 말 등 간식은 맛있었냐? 라며 CCTV로 다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사실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지지만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요. 단, 사업주 등 사업 경영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신고할 일도 없겠죠?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피서에는 물놀이가 딱이죠. 그런데 상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파리가 몰려오고 있대요. 그것도 때로 말이죠. 올해 동중국해에서 지난해보다 430배나 많은 1헥타르당 65마리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발견된 건데요. 해파리 떼가 대마 난류를 타고 제주도 해역을 비롯해 국내 연안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대요. 제주와 전남, 경남 해역에는 해파리 주의특보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 해파리가 위험한 이유, 바로 촉수에 들어있는 강한 독성 때문이에요. 과거 국내에서도 이 해파리에 쏘인 8살 어린이가 숨져서 살인 해파리로 불리기까지 했거든요. 표면의 독 때문에 같이 걸려 들어오는 물고기마저 경련을 일으켜 폐사할 정도래요. 정부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해파리 퇴치 대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강독성 해파리에 쏘인다 그러면 채찍 모양의 상처나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전신통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 수돗물이나 식초,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 독이 더 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컴퓨터실에서 몰래 몰래 하던 이 게임 아시죠? 복잡한 규칙도 없고 하다 보면 은근 재밌어서 시간 순삭해주는 이 게임들 이제 구형 윈도우에서 사라진대요. 미국의 한 기술 미디어 매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무료로 할 수 있었던 스페이드, 하트, 체커, 리버시, 주사위 등의 인터넷 게임을 종료한다고 밝혔거든요. 윈도우 XP와 ME는 7월 31일, 윈도우 7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 추억의 게임이 사라진다니 너무 아쉽잖아요. 다행히 윈도우 10에서는 월 $1.99에 솔리테어 업데이트 버전을 다운받으면 온라인 하트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마음이 무겁지만 이제는 최신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소감을 남겼어요. 오는 10월부터는 PC, 휴대폰 등에서 3,000개가 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